됐어요? 자, 시작하죠. 자, 오늘은 302페이지. 자, 재산세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한 번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재산세 60번. 방황하지 말고, 그죠? 진실이 있으면 붙습니다. 인생도 진실이 있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60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그래서 종합합산은 무슨 목적이다? 투기 목적.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합산하죠? 1번.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목을 먼저 봐야 돼. 지목. 지목. 자, 1번은 지목이 뭐다? 임야. 임야. 어떤 지역이다? 문화재 안에 있는 거예요. 문화재.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이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보호 목적이니까 분리. 분리과세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포인트가 뭐다? 공장군의 토지. 즉, 공장 안의 토지죠? 뭐다? 이거는 국방상 목적 외에는 처분이나 제한을 하기 때문에 투기로 안 봐요. 분리로 갑니다. 분리, 공장이니까. 자, 그 다음 3번이네요.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허가.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이네요. 그래도 종합합산.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임야다. 임야도 어떤 임야다? 환경지구, 보존지구랑 헷갈리면 안 돼요. 보존지구는 비읍, 비과세. 환경지구니까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결국 뭐다?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임야도 원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로만 분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수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작년에 기출 문제 엄청 쉬웠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5번은 복수정답이 됐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취득한 거야 한다. 1989년 12월 31일.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3번을 찍었어요. 그래서 항상 정답은 3번을 찍어야 돼. 그래서 5번은 이의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만 분리로 가는데 날짜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분리로도 갈수 있고 종합으로도 갈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거는 3번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자, 61번. 자, 전체 문제네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거다. 옳은 것. 자, 1번 어떤 땅이다? 터미널. 터미널은 뭐와 함께? 염전과 함께. 염전과 함께 생산 공급 목적이죠? 어디로 가나요? 분리과세. 별도 합산 틀렸네요. 자, 그다음 2번은 또 나왔다. 나왔던 거 계속 출제되어 세법은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그죠?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무허가잖아. 그래서 무허가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가 아니라 종합합산. 종합합산의 종합합산.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3번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공장용 건축물은 조심해야 돼, 항상. 군. 시골에 있어야 돼, 군읍면. 군읍면에 있다면 기준면적까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분리. 분리에 분리. 근데 시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시에 있을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시에 있을 때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이잖아. 공장이므로 기준면적까지는 역시 분리로 간다.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기준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으로 가요. 별도 합산. 단,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다.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요.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이외의 지역이 어디다? 주, 상, 녹. 녹지 지역은 뭐다?
공장이 없잖아요. 일반 건물 밑에서 영세 공장들이 사업하는 걸로 봐. 이 문제는 뭐다? 군읍면이죠? 다 공장 땅입니다. 군이니까. 그래서 기준 면적 범위는 별도가 아니라 분리. 그러나 별도로 갈 때도 있다는 거요. 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별도로 간다는 뜻이에요. 별도 합산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종종. 종종은 무조건 뭘로 간다? 이거는 임야니까 산림보호 목적이죠? 종합이 아니라 별도. 별도가 아니라 뭐다? 4번은 분리과세예요. 종종은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시가표준액 몇 프로 미달? 2% 미달. 시가표준액 2% 미달. 허름하게 지었죠? 근데 바닥면적을 물어봐요.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봐. 바닥면적은 별도 합산이죠. 그러나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몇 번? 답이라도 좀 제대로 불러봐요. 몇 번? 몇 번? 답 몇 번이에요? 5번. 답 나왔잖아요. 5번. 3번은 분리과세예요. 3번은 분이니까. 자, 그 다음 62번. 62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61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61번 이거 전체를 묻는 내용이네요. 자, 62번. 지방세법상 토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같은 것끼리. 그럼 기억 떠나왔다. 임야. 임야 종종. 원래 종종도 이렇게 1990년 5월 30일 이전에 이런 것만 분리를 해줘요. 좌우간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답 쓸 때는 종종은 무조건 뭘로 간다? 분리과세. 자,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뭐다?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그럼 일반 골프장 옆에서 포인트는 뭐다? 원령이 보존되는 의미야. 이거는 일반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의미로 봐요. 사업을 도와주니까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원령.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염전. 염전은 터미널과 함께 어디로 간다? 분리. 염전 터미널은 분리로 가잖아요. 염전.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하는 거. 운전 낙원용 토지는 이거는 건물은 없지만 사업에 운용하는 땅이죠. 자동차 관련은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분리가 두 개고 별도가 두 개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 리을. 별도를 물어보네. 기역 디귿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역 디귿은 없잖아요. 복수 정답이 되니까. 자, 넘어가죠. 잘 돼야 될 텐데요. 그죠? 자, 꼭대기. 자, 재산세 이번에는 뭘로 간다?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1번. 63번.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포인트가 뭐다?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항상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 권자. 큰 자 1인 하면 틀려요. 권자 과로 조심해야 돼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보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봄. 이거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 분할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균등하게 나누어서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지분 권자. 자, 그 다음 2번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구다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사용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산이 소송 중에 있을 때는 귀속이 불분명하죠. 그럴 때는 재산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사용자.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3번이네.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죠.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소유권은 지자체까지만 매수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글씨 잘 읽어야 돼요. 자, 4번. 자, 공부상은 개인명이다. 그러나 사실상은 종종재산이네. 포인트는 신고를 아니하여. 신고를 안 하면 사실을 모르니까 공부상.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가? 신고하면 종종. 안 하니까 공부상.
자, 그다음 3번 상속이래. 원래 상속받으면 누구에게 과세예요? 원칙은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죠. 여러 명이 각자가 내는 거야 원칙은. 근데 어떤 경우다?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또는 신고도 아니했다. 둘 다 안 됐다. 어떤 경우에요? 상속 재산 분할 중에 있어요. 그럼 분할 중에 있으므로 등기 못하죠? 신고 못하죠? 어쩔 수 없이 다섯 글자 누가 주된 상속자죠. 공동상속인 각자 틀렸네요.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주된 상속자 다섯 글자. 그래서 6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몇 번? 5번. 자, 그 다음 66번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 따라오네요 오늘따라. 자, 66번 64번 그쪽은 무슨 일 하세요? 저녁 때? 원래 야간반이잖아요. 무용? 어디서 무용하는 거예요? 아, 무용. 거기 무용하는데 남자도 있어요? 그렇구나. 재미있겠네요, 그쵸? 막 무용할 때 막 날아다녀요? 아, 됐어. 자, 64번 공부해야지. 가르쳐 준다고? 아, 그렇구나. 큰일 나겠다. 64번. 자, 공부해요. 64번. 아, 가슴이 갑자기 떨리네. 가르쳐 준다니까. 자, 64번. 자, 뭐를 물어본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역시 뭐다? 납세무자가 아닌 것. 글씨를 잘 읽어야 돼. 아닌 것. 박스 기억. 자, 매매 잔금을 수령했다. 칠판 보세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 기준이죠? 잔금 기준. 그래서 6월 1일 누가 내는 거다? 1년치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잔금 기준이에요. 단 등기가 나오면 빠른 날이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잔금 끝났어? 5월 31일. 그럼 5월 31일부터는 누구 거야 이거? 이날부터 매수자 거야. 그럼 6월 1일도 매수자 거 되죠? 그래서 매수자 가운데 도가 들어가서 들렸네요.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자 가운데 수가 들어가야 돼요. 6월 2일부터는 매도자. 자, 다음 니은 나왔다. 공유물의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분 표시가 없죠? 지분 표시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지분 권자. 오. 분할 등기가 안 됐다. 지분 표시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디귿.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무조건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위탁하면 틀려요. 수탁자. 자, 그 다음 리을은. 리을은 뭐다? 이거는 환지계획. 환지 방식이네. 어떤 땅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땅? 채비지. 또 하나 저거 보류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무조건 납세무자는 누구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 그럼 납세무자가 아닌 것은 뭐다? 답이. 답이 몇 번? 기역, 디귿, 리을. 니은만 옳은 지문이네요. 니은만 오라.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재산세, 과세표준이네. 자,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딱 머릿속으로 뭐가 정리되어 있어?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이죠? 이에는 시가표준에게. 딱 시가표준에게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 주택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단독주택. 단독주택, 개별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죠? 일체. 일체가 뭐다?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일체. 그럼 옆에 뭐가 안 붙었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잖아요.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이 뭐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이게 시가표준액이죠?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안 붙었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토지. 자,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개별공시지가. 안 붙었네. 그럼 1번, 2번, 3번이 왜 틀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에요. 그럼 1번은 몇 프로예요? 주택이니까 60%. 2번은
건축물이니까 70. 3번 70. 60, 70, 70. 자, 그 다음 4번은 공동주택. 역시 시가 표준액 붙었네. 60%. 곱하여 60%를 8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답은 4번. 자, 5번은 답이 될 수 없죠. 법인 장부가. 이건 건 취득세 지분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오로지 시가 표준액 기준 2번처럼 가야죠. 2번처럼 가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65번의 답은 몇 번이다? 몇 번? 4번.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표준세율로 들어갑니다. 표준세율로 들어가네요. 틀린 것. 66번 틀린 것. 자, 주택이다. 자, 칠판 딱 봐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택. 주택. 그래서 재산세는 별장만 4%죠?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최저 0.1에서 최대 0.4로 끝나. 몇 단계? 4단계. 그래서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요. 0.4로 끝나. 그러니까 종부세는 0.5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번. 4단계. 맞네요? 4단계 위에 세율도 적어요. 어렵게 나올 때는 최저 0.1, 최대 0.4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포인트는 뭐다? 별장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그래서 2번 별장이 따로 나왔다. 별장은 4채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5% 틀렸네. 4%?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누진세율이죠? 몇 단계? 3단계 맞아. 다 합산나는 거는 3단계예요. 종부세도 3단계, 재산계도 3단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주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거 탄력세율이죠? 불가피할 때만. 그래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해당 연도만. 중요한 거는 50%는 표준세율만 된다는 뜻이에요. 중과세율 하면 틀려. 탄력세율이다. 자, 그 다음 5번. 주택 나왔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 계산안 하면 안 돼요. 합산안. 과세 표준의 주택이니까 누진세율. 이거 주택. 그래서 주택이야. 항상 주택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위에 건물 가액. 위에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한. 그래서 주택에서 합산할 때는 이해를 물어볼 때만 합산하는 거예요. 공시가격. 공시가격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해? 산출세액. 그래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한.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항상 세율은 별장 빼고는 초과누진이에요. 비례세율을 곱하면 큰일 나요. 별장만 비례세율이고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그래서 6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그리고 끝까지 알아야 돼. 이거는 1번을 물어보는 지문이잖아요. 토지 건물을 합산한. 그럼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르잖아. 갑, 땅은 을. 그럴 때는 이 산출세액을 안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분. 안분은 지방세니까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안분할 때 기준은 면적 비율이 아니야. 세금이니까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뒤에까지 알아야 돼. 이건 앞부를 물어보네. 그러니까 1번.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1인 소유든 공동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 지방세니까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뒤에까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절대 이 지문은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7번으로 들어가자고요. 67번.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을, 역시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틀린 것. 1번. 항상 재산세는 관할 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관할 구역권만 과세하죠? 여기가 서구 거면 서구 것만 무선합산, 종합합산. 그럼 서구, 나대지 같은 종합합산은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다. 포인트가. 합산하잖아. 왜 합산한다? 누진세율로 과세하니까 토지가액을 모두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뭐를 곱한다? 세율. 이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합산은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모두 합한다. 왜?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포인트가 별도 합산. 그럼 서구에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다. 별도 합산도 여러 개를 보유할 때는 모두 합한다. 모두 합한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뭐다?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가격을 합치는 거는 1번,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모두 합판을 쓸 수가 없다. 1번, 2번만 씁니다. 토지만. 나머지는 물세무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3번, 분리. 분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따로따로. 토지가액을 과표로 해서 모두 합판이란 용어를 안 쓰잖아. 이유는 비례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 자, 4번 또 나왔다. 나왔던 게또 나와요.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2개 이상의 주택이다. 2개 이상의 주택, 여러 개죠? 2개 이상.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 주택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하나를 물어볼 때, 이렇게 합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물어볼 때. 근데 이제 여러 개를 물어보잖아. 주택이 여러 개 있어. 주택 여러 개. 주택 여러 개 있어요. 하나는 5억짜리, 하나는 8억짜리. 그럼 여러 개 있을 때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따로따로 주택별로. 이 5억은 어떻게 계산해서? 합산해서 계산했어요. 8억을 어떻게 계산해? 합산해서. 그럼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여기다 뭐를 곱한다? 5억의 세율. 여기다 뭐를 곱한다? 세율을 곱해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여러 개를 보유했을 때는 아까 1번,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몇 번이죠? 4번이죠? 2개 이상 주택.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할 때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네. 그래서 5억 따로, 8억 따로, 13억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요. 주택이니까 주택별로. 모두 합한 틀렸잖아. 모두 합하는 1번, 2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합판을 지워야죠. 있는 경우 주택별로 각각 이렇게 이어져. 또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저건 모두 합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합판은 1번, 2번밖에 없다. 자, 그다음 5번 또 나왔다. 자, 주택이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다르잖아요.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그래서 주택을 합산할 때는 이때만 쓰는 거예요. 이해만.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알아들었나요? 이해만 합산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6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자, 4번은 두 개. 여러 개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알아들었죠? 자, 그다음 68번. 자, 68번은 뭐를 물어봐?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가장 낮은 거. 칠판주 뭐, 가장 낮은 거는 뭐를 찍으면 답이다. 007. 007은 뭐가 있어? 농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세 가지. 이거, 어디로 가는 농지다? 분리 과세하는 세 가지는 007이에요. 가장 낮은 거. 비례세율을 쓰잖아요. 가장 낮은 거니까 007을 찾으면 답이네.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답이 몇 번? 3번 목장용지 분리로 가는 거.
분리로 가는 게 이거 007%잖아. 20억은 의미가 없어. 20억도 007, 200억도 007. 비례세율이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근데 5번은 몇 프로야? 5번. 공장용지는? 공장용지는 0이야 공장가자, 0이야 터미널가자, 0이야 염전가자. 이거 공장용지, 공장, 염전, 염전, 터미널, 터미널. 이건 같은 분리인데 오염 등을 배출하니까 이거는 0.2%짜리예요. 3번도 공장용지는 분리로 가면 0.2라고요. 이러니까 가장 낮은 걸 찍으라니까 시험장에 가서 이걸 찍었어. 7이 높은 걸로 알았대. 이걸 찍었대. 이게 낮은 거예요. 그냥 시험장에 가면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실컷 가르쳤더니 이걸 찍었어. 2가 낮은 거 아니네. 박박 우겨 또. 참 우길 때 장사가 없어요. 무대뽀기질이 있어요. 답이 몇 번? 3번. 공이 하나 더 들어간 게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무대뽀 정신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봐. 사람이 살다 보면 있어요, 그죠? 그렇구나. 자, 68번의 답이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자, 밑에. 그 다음 좀,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같이 물어보네요? 자, 69번. 옳은 것. 1번. 또 나왔다. 이거 탄력세율 50%. 항상 50%였다는 표준세율. 어떨 때만? 불가피할 때만. 즉,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만 조정할 수 있죠. 조정했다면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틀려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틀렸네. 제 발음 좀 알아듣겠어요? 어제 어디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발음이 좀 안 좋대.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충청도 버전으로 천천히 얘기하면 잘 알아듣겠대. 5년간이 아니라 뭐다? 해당 연도만 적용해요. 그거는 그 할아버지 수준이에 알아들었나요? 근데 나는 희한한 게 이 나이에 따라서 뇌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 중간치 장년층 이렇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인생 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관리이사가 74세야.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 막 4시면 톡이 와. 자다가 딱 깨. 나 급한 건 줄 알잖아. 톡이 오면 그 관리사야 74세. 아, 잠이라도 자지 왜 잠을 안 자냐고. 올빼미는 그래서 피곤한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냥 톡이나 날리는 거야. 그 할 일 없으니까 잠도 안 자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올빼미는 인생이 저간 피곤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으로 들어가요. 2번. 무슨 주택이야? 다 가구. 원투룸, 원룸투룸 다 가구잖아요. 그죠? 이거는 건축법상 단독이죠? 그러나 세법은 뭐다? 공동으로 봐. 이거 다 가구 3층이야. 다 가구잖아. 3층이야.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데 가서 조용히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조용히 출입문 딱 열면은 뭐 주거시설이 돼 있잖아요. 조용히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거 몇 개로 봐? 9개로 봐. 하나로 보면 안 돼. 왜 하나로 보면 안 돼? 누진세율이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면 뭐다? 주택가액이 올라가서 세율도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따로따로 계산해. 따로따로 9개로. 그럼 9개로 계산한 다음에 땅도 뭐다? 9분의 1로 안분해야죠? 부속 토지도 안분할 때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요. 그래서 1번 다 가고 포인트는 9분 사용할 수 있도록 미출구 분리된 부분을 하나로 본다. 보지 아니하면 하면 틀려요. 본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뭘로 따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다. 안분. 그래서 위에 면적이 넓으면 밑에 땅도 넓어지겠죠? 넓어진다. 이 지문은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에 속지 말자. 그래서 부속 토지는 항상 짝이 면적 비율이다.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별장과 나왔죠? 별장과 고급주택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려. 별장만 4%예요.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려. 별장만 4%.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계속 반복되네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다. 다른 주택이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이렇게 이거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공시 가격으로 합산하여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구분하여. 틀려요? 틀렸네요.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틀렸네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구분 계산한. 틀린 거요. 줄여서 어떻게 해야 돼? 합산난 과세표준의 세율. 답은 몇 번?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고급주택. 고급주택 과세표준. 고급주택도 주택이에요. 별장도 주택이고. 그럼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이지. 70은 토지 건축물만 쓰는 거예요. 60이 아니라 70.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옳은 거 몇 번? 2번밖에 없네. 정답이 2번.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70번으로 넘어가요. 지금 알고 따라오는 거요. 정신없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그렇지, 그렇지. 모르는 거는 체크해요. 그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졸릴 때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금방 잠이 와요. 졸릴 때 책 보면 금방 잠이 와. 그냥 수면제야. 나는 주변에 그 불면증 걸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공인중개사고 딱 일주일만 다녀. 그럼 완전히 치료돼. 약값도 안 들어가. 진짜야. 주변에 불면증 걸린 사람은 학원 다니라고 그래. 그럼 일주일 만에 치료가 돼. 자, 70번으로 들어갑니다. 70번. 과세표준과 세율. 틀린 것. 1번. 주택 또 나왔다.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60. 답은 1번이네. 60. 아, 옳은 답이죠? 자, 그 다음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 그럼 시가표준액의 70 곱하여.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3번. 토지는. 벌써 답이 3번이네.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죠. 이런 지문은 쓰지를 않는다.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문입니다. 자, 4번 또 나왔네. 불가피할 때 50% 가감할 수 있죠. 그럼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옳은 지문이네요. 계속 또는 5년간 틀려요. 자, 그 다음 주택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주택별이니까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 주택별 가액을 합산한. 그러면 틀려요. 주택별로. 그러니까 주택은 어떨 때만 합산을 한다. 이용원만 나왔을 때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주택가격을 합산한. 틀려요. 주택가격을 합산한 하면 틀린다고요. 좀 정리 좀 되는 거예요? 좀 안 되는 거야? 어, 돼. 아, 됐구나. 말이라도 고마워요. 아주 듣고 있대. 자, 그 다음 재산세 납세 절차. 납세 절차 나와 있네요. 자, 271번. 이런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2는 지워버려요. 2 법상이란 건 없어요. 2를 지우라고. 이상하다. 2가 뭘까? 이거 그냥 오타난 거예요. 자, 2018년 귀속재산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토지번 납기. 토지번 납기는 언제? 항상 보름이요. 1일 하면 안 돼요. 보름. 16일부터 말일. 그 다음 선박은 7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단독 9월은 토지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날 때는 구토, 숫자가 구토. 우리가 가을이 되면 땅을 밟고 밟고 싶은 충동을 느끼잖아. 가을이 되면 토지를 밟고 싶은 충동이 느끼죠? 잘못 밟으면 구토나. 배우자랑 같이 밟다가 구토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납세 고지서는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왜 5일이에요? 왜 5일이냐고요? 수많은 숫자 중에. 왜 5일이냐고.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안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이거. 들어봤시오, 안 들어봤시오? 자, 3번 주택. 자, 주택이다.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와요. 한꺼번에 빠르게 느리게. 항상 세금은 빠르게. 7월이죠. 9월 30일 뜰렸잖아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이 들어가야 돼요. 9월은 뒤에가 틀렸어요. 뒤에가 틀렸다. 그 다음 5번. 재산세를 물납할 때는 신청해야죠. 신청은 누가 하는 거다? 납세무자가. 열받아서 신청해. 10일. 왜 열받아? 20, 30% 손해나니까. 10. 그럼 옆에 적어. 허가는 며칠이네? 5일.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허가는 5일 이내에 해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요. 참 옆에 답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홀라당 홀라당 답을 보고. 자, 그 다음 72번. 72번으로 들어가요. 전체 문제입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 부가징수. 틀린 것. 기억 또 나왔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밑줄 그어. 토지분은 무조건 9월이죠. 벌써 틀렸네.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벌써 틀렸는데 뭘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다. 주택분으로. 20만 원 이하이니까. 토지분을 주택분으로 고치면 한꺼번에 7월, 빠르게 9월 하면 안 돼요. 7월. 자, 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장에 밑줄 그어 누락 등. 누락되면 수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있다. 그래야 돈 들어오니까. 자, 그다음 디귿.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언제 평가한다? 항상 현재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현재. 그럼 몇월 며칠 현재?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뒤에는 맞아요. 12월 말일을 뭘로 고쳐야 돼요? 6월 1일. 그래서 틀린 거는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나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네. 답이 5번. 다 틀렸어요? 답이 5번. 잘 돼야 될 텐데요. 저기 뒤에 앉으시면 그저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잘 돼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조금 제일 잘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법? 다행이네. 이렇게 물어보면 세법이라고 얘기해야지. 자, 그다음. 자, 73번. 73번. 자, 재산세 부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재산세는 때가 되면 세금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네 글자로 뭐다? 보통 징수. 보통 징수. 1번. 2번. 고지서 한장 세액이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을 꼭 확인해야 돼.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액 징수 면제. 2천 원 미만이에요. 미만이 꼭 붙어야 돼요. 미만. 미만이 없다면 뒤에 지문이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뒷글자로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이가 보여. 이가 보이면서 액이 나와.
미소 이보여 이보이면서 액이 나와 액소액 알아들었어요? 3,000원 하면 안 돼요. 3 모이면 안 돼. 자, 그다음 3번. 1,000분의 40, 4%죠, 별장. 별장은 4%. 이것,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기. 세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납기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거. 자, 주택은 별장. 세율은 몇 프로? 4%. 그 다음 2회. 나머지는 초과 누진이죠? 나머지는 0.1에서 0.4, 4단계로 이렇게 가서 뭐를 물어볼 때 세율, 세율을 물어볼 때는 다르다. 별장과 이외의 주택은 달라요. 그러나 납기를 물어볼 때는 뭐다? 2분의 1, 2분의 1, 납기는 같다. 별장도 주택이니까. 별장, 고급주택, 일반주택, 납기는 다 똑같아요. 20만 원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 같다.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기. 납기는 뭐다? 같다. 맞죠? 그러나 세율을 물어보면 다르다라고 답해야 돼요. 세율은 납기는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온다고요. 별장도 주택이니까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날라오고. 자, 4번. 국가, 지자체, 자기들은 뭐다? 체납되더라도 가산금과 중과산금을 자기들이니까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맞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포인트는 뭐다? 체납됐다. 체납. 체납이 뭐다? 납부를 연체했죠? 그러면 이제 압류가 들어가잖아. 그럼 압류는 원칙은 해당 재산에 들어갑니다. 해당 재산에, 그럼 해당 재산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로 5번. 해당 자산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네.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재산이 나와 있을 때는 틀린 지문.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른 재산이 나왔을 때는 틀린 지문이에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은 몇 번? 5번.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세 뭘로 들어간다? 물납. 물납이네, 물납. 물납 나와 있어요? 물납. 그래, 물납은 요건이. 여러분들이 숫자는 이거 기억하죠? 이거 꼭 기억. 물납은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천초가 일명 물천지야. 그러나 분할 납부는 헷갈리면 안 돼요. 분할 납부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500초가 숫자가 다르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는 딱 기억. 천초가, 분할 납부는 500초가의 요건이. 그래서 1번은 천초가. 중요한 거는 과로 도시지역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배웠어요? 재산세다. 합쳐서 1,000만 원 넘어가면 물납이 가능하다, 맞죠? 도시지역분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배웠다고요? 재산세다. 지금 배웠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러니까 부산 가니까 강남구가 어디 있냐. 서울에 있는 강남구를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물납할 때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하는 거야? 납세자가 성남시에 미출구, 성남시. 그래서 성남시 소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물납, 성남시 거를 물납하죠? 그럼 물납은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줘. 성남시만. 강남구 건안 받아줘요. 그래서 성남시 부동산만 가능하다. 자기 관할 것만. 오. 자, 그 다음 물납을 허가받았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 납기가 지날 수도 있죠?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물납하는 거니까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봐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4번. 물납을 허가하려는 자는 신청해야 돼.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죠?
며칠 전까지 신청한다? 10일 전까지. 납세무자가는 열받았잖아. 20, 30% 손해나니까 10일 전. 그 다음 5번. 5번 물납신청 후 뭐 불허가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납 가능한 부동산으로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어요. 그럼 왜 틀렸어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변경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10일 전까지면.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 75번. 재산세 비과세네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임시. 임시 1년 미만 비과세. 단 임시가 사치가 되면 과세로 전환돼요. 사치란 단어가 없죠. 그냥 비과세. 자, 그다음 상식. 길 가다가 할머니 앞에 물어봐도 아는 거. 상식. 건물이 어떻게 돼서 철거. 할머니 앞에 물어봐도 알아요. 뭐가 철거됐어요? 건물이 철거됐지. 눈 뜨고도 모르냐? 면박 줘요. 그러니까 이게 철거되는 거죠? 비과세. 밑에 땅은 철거 안 돼. 과세야, 이거 과세, 토지는. 그래서 철거. 철거. 철거받았잖아요. 뭐를? 주택. 주택이 철거됐잖아. 그럼 뭐만 비과세한다? 건축물만. 그 부속 토지인 대지. 땡. 대지가 없어야 돼. 대지는 과세예요. 건축물만. 그래서 이거는 토지 건축물을 둘다 과세한다는 점은 대지는 제외. 그래서 답은 2번이네. 길 가다 할아버지 앞에도 물어보면 건축물만 비과세해 줘요. 대지는 과세. 자, 3번. 여러분들이 가라는 거 국어. 국어는 공익상 이용 후 사용하. 국어. 뭐 이런 건 세금이 없지. 국어. 농사 지을 때 필요하니까. 국어가 뭐예요? 국어. 또랑. 여러분들은 칸추리 출신이에요? 도시 출신이에요? 거기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 어디야? 어? 세검정? 거기도 옛날 저 뭐가 있었잖아. 산세 좋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왜 대전까지 내려와서 그 동네 살지? 운명의 장난이야.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4번. 자, 4번은 군사. 포인트는 뭐다?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이거 대성리 마을이죠? 그럼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대성리 마을 주민들도 집 짓고 살아야 돼요. 농사 짓고 다 살아야 돼. 그 다음 전답과 수원 농지는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데 가서 드럼통 굴려봐. 그죠? 그 다음 한번 그런 거. 자, 그 다음 5번. 이거 도로야. 어떤 도로? 자유로운 통행. 그러니까 공익상 사용하죠. 누구나 자유로운 통행. 비과세. 사도, 개인도로인데. 그래서 정답은 뭐밖에 없다? 2번. 철거. 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재산세 종합 문제로 들어가네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 해요. 조금 쉬었다 합니다.